예, 이번 코너는요, 개장 시황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입니다. 저도 항상 패널 앞뒤에서 만나 뵀던 분을 제가 여기 앉아서 모시게 되니까 좀 이상합니다. 네. 장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항상 본부장님 이런저런 시황 분석해 주실 때 궁금했던 게, 이번에는 오늘은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 그럼 이런 휴장일 때 개황 시황 준비하셨을 때 마음이 좀 편하신지, 아니면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거 분석해 주실 때가 편하신지 어떠세요? 당연히 이제 뭐 그 장이 열리면 네.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장이 안 열리면 네. 할 얘기가 별로 없어갖고요. 오늘 솔직히 오면서 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물론 이제 시장의 얘기거리 있지만 네. 일단은 그 매일매일 돌아가는 시황을 얘기하는 분들은 약간 박진감 있는 어떤 기사를 좀 다뤄서 네.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걸 좋아하시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뭐 그런 내용이 없어갖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에 대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네. 네. 교수님 같이 이제 오랜만에 해서 아니 처음 하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핀비즈 사이트를 라이브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원래 이제 이 지금 시간이면 이게 리셋이 돼갖고 다 죽어버리는데요.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활용하시라는 차원에서 직접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딱 보시면 핀비즈 사이트에 가서 맵을 보시면요. 딱 화면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쭉 보시면 이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 크기입니다. 근데 아마존이 어제 많이 올라갔죠. 2.15%. 그다음에 구글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 MS도 0.01%, 애플도 0.75%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요게 하루치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한번 일주일치 보겠다 싶으시면 딱 눌러갖고 원 위크라고 해서 딱 누르시면 일주일치에 또 변동분이 나옵니다. 좀 네. 나오죠. 그러니까 일주일 네. 동안에 딱 보시면 한국하고 색깔이 반대기 때문에 그 짙은 녹색을 좋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금융이고요. 이쪽이 에너지인데 금융과 에너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뭐 올해 YTD 기준으로 또 보시게 되면 딱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 색깔이 보이죠. 그렇네요. 늘 얘기했지만 빅5가 네. 아마존이 72%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네. 잠깐 저희 그 이게 배터리가 나가려고 그러네요. 그 좀 살려주십시오, 피디님. 요 구글도 뭐 31%. 그래서 완전히 그 빅5 쪽의 시장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네.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네. 연중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5가 시장을 이끌었고 다만 최근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재미가 없지만 어쨌거나 올해 한 해는 빅5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보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오히려 에너지하고 금융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에너지하고 금융은 요즘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 모든 종목 S&P 500에 대한 종목에서 네. PER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예. 여기다 보시면 P가 있고 포워드 P가 있는데 먼저 지금까지 12개월치의 PER을 좀 보겠습니다. 눌러보면요. 딱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PER은 높으면 나쁜 거죠. 네. 미국은 높은 게 나쁜 거라서 무조건 나쁘면 빨간색이 나오거든요. 보신 것처럼 아마존이 거의 100배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텔이 9배 적은 편이죠. 그다음에 구글도 33배, 페이스북 32배, 애플이 35배. MS가 34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트레이닝 그러니까 과거 12개월치에 대한 부분이고 네. 보통 이거보다는 포워드 PER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포워드 PER를 눌러주게 되면 약간 바뀌죠. 그렇네요. 바뀌는데 이 숫자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보시면 네. 내려가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퍼를 보게 되면 낮다고 말씀을 못 드리죠. 네. 높은 편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성장성이 일단 그 겸비가 한 종목이니까 이렇게 색깔을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요. 이번에 버블이라는 걸로 다시 원상태 시켜놓고 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딱 눈에 안 들어오는 거는 녹색이 올라간 거 맞다. 네. 알고 있다. 그다음에 빨간색이 빠진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죠? 안 네, 보이는 게 있으면 예. 네. 이걸 한번 그 버블이라는 걸 눌러갖고요. 네. 딱 보시면 이게 이제 업종별로 많이 올라간 게 위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어제 많이 올라간 게 딱 보시게 되면 예. 페이팔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메뉴에 예. 있죠. 예. 그다음에 어제 애쉬 같은 거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였고요. 오토 데스크가 또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많이 빠진 것은 이게 이 제로를 기준으로 해갖고 보신 것처럼 CRM이 많이 빠진, 셀프스 닷컴이 빠지는 모습. 그래서 요 하나 보시면 업종별로 어떤 게 많이 빠지고 올라갔는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니까 꼭 보시면서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요. 어제는 이제 IT가 다시 한번 매기가 들어오면서 IT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게 이제 실제는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에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알겠지만 뭐 에너지하고 금융 같은 게 올라오면서 원래 눌렸던 종목이 올라왔는데 어제장에서는 일단 IT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IT가 가장 큰 비중인데 어쨌거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는 IT가 두 번째 0.22%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빅5 쪽으로 약간 매기가 들어왔다라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셀포스닷컴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네. 업체인데 슬랙을 인수한다는 고려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주면서 슬랙의 주가가 3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슬랙은 뭐냐면 기업용 메신저, 그다음에 네.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신생회사 토스 같은 경우는 슬랙을 써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내용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에 보시면 막 뭐 대리가 부장님한테 뭐 들어가서 하고 네, 이랬잖아요. 네. 그런 게 없이 그냥 던져주고 받고 그래서 그 사무실 가게 되면 이 따로 부장 방 뭐 그 부장님 자리 네. 사장님이 없어요. 다 똑같이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슬랙이라는 게 일단은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 한번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요 슬랙의 경쟁자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인데 팀즈는 한 1억 명이 넘어가는 그런 유저가 있고요. 네. 반대로 슬랙은 한 1,000명대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네. 슬랙이 만약에 셀스포스닷컴에 인수가 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번 해볼 만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슬랙이 많이 올라갔고 대신에 돈을 쓰는 셀스포스닷컴은 5%가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CRM, 셀스포스닷컴의 현금이 93억 달러인데요. 네. 현재 슬랙의 시총이 230억 달러이기 때문에 상당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렇네요. 약간 뭐 주식 교환 같은 것들 해서 인수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에 결정한다고 했고요. 근데 지금 이미 월가에서는 된 걸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일단 셀스포스닷컴도 워낙 유명한 회사고 예. 슬랙도 약간 가능성 있는 회사인데 합쳐지면 네. 이걸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전문가가 나와서 홈런이다 홈런 이거 예. 그 정도 좋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예. 인수하게 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더나가 EU에서 어제 자 이제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인데요. 어제 모더나가 EU에서 8천만 개 백신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어제 마지막에 1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모더나는 어쨌거나 아시겠지만 지금 94% 효능을 보고했었는데 이 모더나 같은 경우 약간의 온도가 한 영하 20도 네. 정도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우월한 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EU에서 8천만 개 정도의 백신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즘 모더나하고 화이자 중에서 계약을 맺은 추세는 모더나가 더 많나요? 어떤가요? 전반적인 가장 많은 것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단은 네, 가장 유리해요. 왜냐하면 예. 한 4천 원 정도만 맞을 수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예. 그게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이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최근에 화이자가 조금 그 콜드체인 때문에 예. 약간의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하 10도면 사실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배송하다 올라가면 약효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게 UPS인데 사실 페덱스가 이걸 원래 했었는데 UPS가 백신 운송을 위해서 시간당 540km 정도 드라이 아이스를 네. 생산하면서요. 이제 이걸 화이자의 백신을 옮기기 위해서 드라이아이스 이렇게 많이 만들어갖고 만약에 이제 화이자가 긴급 승인이 나온다 그러면 당장 630만 회를 운송할 수 있다라는 자랑하는 좀 그런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 뭐냐면 이 백신 가격보다 드라이아이스를 만들고 드라이아이스를 보관하는 또 콜드체인을 만들고 냉장고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화이자 백신이 한번 맞는데 한 4만 원 정도 원을 네. 치게 되면 네. 그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이 화이자 백신을 2주 동안 보관 가능한 용기까지 개발하고 있다 하니까 그래서 UPS가 조금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화이자의 백신을 운송하기 위한 이들만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러다 진짜 냉장 테마주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미 뭐 그 드라이 아이스 같은 만드는 회사가 일단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 화이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니면 뭐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화이자처럼 하면 좋은데 화이자처럼 아니니까 이건 특수한 회사 한 대만
쓰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 저 같으면 UPS가 제가 만약 사장이라고 그러면 네. 안 할 것 같은데 한다고 하니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화점이 하나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백화점 실적이 호전됐다고요? 예. 이거 오프라인인데? 이게 뭐냐면요. 예. 고급 백화점입니다. 아. 여기 가시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물건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는데 예. 돈을 없는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라도 내가 사고 싶은 선별적 소비를 한다. 예.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여러 가지 돈을 모아서 150만 원짜리 루이비통 매입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조금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없는 삶에 내가 좋아하는 건 누리겠다는 어떤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좀 그런 심리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어제 실적 호전을 위해서 1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실제 원래는 예상은 10센트 마이너스였거든요. 주당 수익이. 네. 그런데 플러스 0.34가 나왔으니까 엄청 잘 나온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온라인 매출이 40% 가까이 올라가는 것도 성장의 요인에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 백화점 오프라인을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는 비중이 더 높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간 다음에 예. 물건을 보고 예. 집에 가서 온라인을 구매하는 거 있죠. 온라인이 좀 싸니까요. 예. 예, 예. 그렇게 알뜰한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는 여기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비싼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상황이 아닌데 하여간 잘 간다 하니까 네. 소비는 살아있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과 더불어서 사실은 주식이 사상 최고치 가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예.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미국도 역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날짜 기준에서 1일 확진자가 18만 2천 명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현재 입원 환자가 거의 9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망자 역시 2,200명 돌파하면서 이게 거의 코로나는 안 잡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후에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더 급증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나와서 정부 관료자들이 가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하고 있는데 거의 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더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을 저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정부 당국의 지침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지금 체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기질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원래 기질이 안 듣죠. 아니, 처음에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예. 기질이 안 듣는 거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역학조사거든요. 예. 다녀온 다음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서 예. 주변을 차단하는 건데 예. 이 동선에 제가 지난번에 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여드렸는데 동선 보고하는 확률이 90%가 안 합니다. 아예. 아. 물어보면 네. 내가 왜 얘기해야 돼? 네. 나 왜 개인정보를 너한테 얘기해야 돼? 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다 보니까 퍼지고 나서의 수습이 안 되는 그렇구나. 상황이죠. 예, 그게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프랑스의 레스토랑은 자발적으로 온 손님들의 그 방문지를 만들어서 주소를 다 적어놨는데 네. 정부가 갖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불법이니까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문화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한국은 제가 교수님 만나면 저희는 포옹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포옹 허그하고 그게 기본이죠. 갖다 대고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없는 것도 있고 그런 약간의 문화 차이가 있어갖고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네. 더 증가하지 않을까. 요거 한번 제가 재미난 기사가 나와서 보여드릴 건데요. 예. 미국인의 38%는요. 네. 10명 이상이 모여 식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추석감사절 때. 모이겠다는. 근데 이게 보면 거의 10명 중에 4명인데요. 네. 그 많은 사람도 10명이 모여 식사한다는 거는 가족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다 모인 거잖아요. 네. 정부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다는 거죠. 한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10명 중에 3명은 마스크 착용 권하지 않겠다. 그걸 왜 강제로 자꾸 하라고 그러냐. 내 마음이지. 걸린 것도 내 마음이고. 그다음에 25%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겠다. 가까이서 얘기하고 술 먹고 하겠다. 요것만 봐도 이 심각성을 국민들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만약 코로나가 확진되게 되면 봉쇄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봉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약자가 사회적 약자가 다시 한번 어려워질 것이고 그게 곧 고용지표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지표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가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영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네. 말을 되게 안 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 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골드만삭스의 코로나 보고서입니다. 오늘 나온 건데요. 보시면 현재 이 수치가 여기 쭉 나온 게 주황색이 현재까지 1일 확진자인데요. 지금 15만 명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까지 왔죠. 그다음에 올해 말이 되면 이게 얼마냐면요. 35만 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였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추석 감사가 끝나고 나서의 확진이 굉장히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락다운은 기정 사실이고 네. 이제 봉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락다운은 굉장히 가혹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근로자들은 다 집에 가야 되는 거고 식당이 종사하는 건 다 집에 가야 되는 거고 문을 닫을 것이고 학교도 문을 닫고 경제가 다시 한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35만 명 수치는 다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요. 진짜 될지. 근데 제가 보기에 35만 명이 지금 딱 두 배인데 아 진짜 한 달 만에 두 배가 될지. 근데 지금 속도로 본다 그러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을 안 드리니까 그것도 뭐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닌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미국은 대부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주급제도잖아요. 주급제도죠. 예. 그러면 그 락다운이 걸려서 자기가 일을 못하면 바로 그 주에 돈 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생계가 걸렸는데 야 이걸 이렇게 말을 말씀 정부 정책을 안 따라서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온 대답이 뭐냐면 예. 그러니까 부양책을 해서 돈을 주라 아. 책을 주라 예, 뭐 보통 책을 끊어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이 문화 자체가 스스로 뭘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에 뭔가 바라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쉽게 보면은 그 약간의 그 좀 나약하다 네. 이게 돌아간 상황을 보게 되면요. 예. 약간의 나약한 그 아니라다 이런 게 좀 들어요 생각이. 근데 일단 그거야 뭐 제가 그 국민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거고요. 어쨌거나 요 17만 명에서 35만 명 11월 5일입니다 예상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네. 35라를 숫자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상당히 진짜 엄청난 숫자라고 좀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신도 부자 나라만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 보시면 미국, 영국, 유럽, 일본 호주까지 제가 쭉 갖고 왔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 맨 끝에 있는 인당 접종 횟수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 미국은 2.5회 1명, 네. 1명당. 네. 그다음에 영국은 5.9회, 유럽은 2회, 그다음에 일본은 3.7회, 호주는 3.4회인데 지금 남잖아요, 오히려. 네. 차고 넘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막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아직까지 그 화이저, 모더나 이런 모든 그 백신에 밝혀지지 않은 성분이 뭐냐면 한 번 맞고 끝나느냐. 예. 올 봄에 맞으면 겨울 또 맞아야 되는지. 아, 아, 예. 그게 아직 결정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예. 막 싸우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보면 이 국가들이 대부분 다 2회, 3회, 뭐 영국은 5회, 6회까지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이들 나라만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인도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 쪽 이쪽은 네. 지금 전혀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백신도 사실은 이제 이게 돈이 없으면 구입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거나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맞아갖고 집단 면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여기서 했다가 만약에 그쪽을 가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도 만약에 인도에 가게 되면 또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맞자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백신을 구입하려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돈이 없는 국가는 아직까지 백신 구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이 영국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싹쓸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예, 불필요하게 많이 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어제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제 지금 구간이 저희가 이제 피어된 그리드 인덱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피어는 뭐 공포고요. 그리드는 탐욕인데 네.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데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 주소가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럼 요거 한번 잘 기억하셔갖고요. 네. money.cnn.com 예, 데이터 마켓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 가시면 요 끝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피어된 그리드 인덱스가 쫙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90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극도로 지금 탐욕스러운 시장이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한 90위 넘어가면 주식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포 탐욕지수 보게 되면 예, 거의 굉장히 탐욕스러운 부분에 와 있다. 시장이 약간 과열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 3주 전에 똑같은 시간에 얘기할 때는 딱 반이었거든요. 중립. 예, 가운데였어요. 네. 50 정도. 근데 한 3주 만에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았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90을 넘어가면 예, 조만간 네. 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약간 조정이 나오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제 고점에 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S&P 500 종목 중에서 그 종목 중에서 무려 92%가량이 200일 선에 위치하고 있다. 그때 이제 그 표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200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보시면 이 파란색하고 빨간 이 원이 똑같은 위치거든요. 네. 보시면 이 딱 찍은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0일선에 위치한 거 있는 것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는 게 안 되는 다 많이 올라온 거예요. 실적이 좋든 나쁘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열되고 있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어떤 월가의 한 분이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림을 좀 강조했습니다. 아, 근데 조정폭이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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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지금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많이 90% 이상이 200일선에 위치했을 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뭐 뉴스가 없어갖고요. 마침 오늘 나온 기사가 있어갖고 네. 이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 베스트 머니 매니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펀드 매니저인데 3분기에 가장 이익을 많이 낸 펀드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쭉 공개했습니다 오늘. 예, 봐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잘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아마존. 예, 이 그 훌륭한 펀드 매니저의 약 40%가 담고 있는 종목으로 뽑혔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예, 2위에 뽑혔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쇼피파이, 진동닷컴, 그다음에 준비디오, 그다음에 비자카드. 아까 얘기했던 셀스포스가 뽑혔고요. C리미티드는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 회사인데 네. 전자상거래 플러스 게임 회사. 예,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알리바바, 테슬라, 페이팔, 알파벳, 구글이죠. 그다음에 마스터카드, 쿠파. 쿠파는 클라우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이거는 아시겠지만 민영 건강보험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이것도 역시 게임 회사인데 네. 이렇게 이 종목들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트 머니 매니저가 보유하고 있다.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들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나는 이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으면 담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 얘기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의아한 것은 과거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이런 京东닷컴,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도 많이 편입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네. 일단 이 중국 기업 하면 상당히 좀 싫어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월가에서 보는 중국 기업은 일부 기업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적만 보시고 네. 그런 거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온 게 준비디오인데 준비디오가 지금 6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조그만한 회사인데 그만큼 준비디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고 지금 만약에 백신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만약에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누가 준비디오 하겠냐고 물어보시겠지만 준비디오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왜냐면 출장 안 가고 그다음에 학교도 안 가도 다 수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백신이 만들어져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유지가 될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기업체나 공공기관 강연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관계자들이 요즘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다 뭐 말끔히 이 이슈가 사라져도 저희 회사는 이제 연수 프로그램을 전부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됐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빌 게이츠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앞으로 출장이 50%는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냥 화상으로 얘기해도 교감이 되고 다 서로가 잘 얘기가 되니까 굳이 타고 가서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준비디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크니까요. 보시면 되고 제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지난번 보니까 여기 그 해외에서 네. 접속하셨는데 판서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야, 이건 뭐 저는 사실 스카이프밖에 안 썼으니까 스카이프는 네. 그런 게 없는데 판서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소프트웨어니까요. 이거 앞으로 계속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요거가 제가 지난 3일 전에 영국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역시 격리 기간에 단축을 고려하고 있다.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7일, 10일 정도면 거의 될 거지. 굳이 2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2주 감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7일 정도나 10일 정도 끊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네. 격리 기간이 짧아져야지 격리를 더 잘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고서가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네. 그 14일 너무 길어갖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솔직히 한 7일은 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8일이 지나고 9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면 이제는 이제 그걸 뭐 아예 꺼놓고 나간다. 예. 거의 감옥으로 생각하는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잘 듣는데 이들은 이제 그렇게 갇힌다는 사실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쪽 센터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아마 격리가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줄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웃긴 얘기죠. 근데 예. 이제 거기에 또 그 저희 파우치 박사 이거 잠깐 잘못된 겁니다. 오타입니다. 앤서니 파우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2주간의 격리로 직장에 잃은 사람이 많다. 못 나오면 아 그렇죠. 네가 잘못 걸렸으니까 자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2주간의 격리가 상당히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국이 가장 먼저 5일로 먼저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7일 정도로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준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여행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아. 여행 가더라도 14일이 아니고 이제 5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영국처럼 내가 만약에 7일 지나고 나오면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도 차이점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참고적으로 그 테스트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걸 보이고요. 만약에 미국도 이렇게 짧게 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좀 줄지 않을까 기간이. 사실 좀 길지 않습니까? 14일이면? 사실 2주면 왔다 갔다 하면 4주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 달이죠. 뭐 왜 한 달이니까 사실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가족이 외국에 있는데 이 격리 기간 때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이제 가며 가고 오는데 하루만 자도 14, 28일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달 거의 직장을 못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솔직히 잘릴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예. 오늘 오히려 휴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짚어주지 못했던 많은 것들도 더 챙겨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호석 본부장님 저 혼자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좋은 네. 얘기 해주셔서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호석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